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신학 진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서 비평의 정당성과 한계성. 이것은 한스 교르크 펠만의 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김재진 박사가 쓰신 책 예수의 부활, 교회의 반석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강조한 매우 신선하고 도발적이기도 한 책인데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비하여 예수의 부활은 늘 교회에서 덜 강조되거나 잠시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서 있는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나 충분한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뜻밖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단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에 부활에 관하여, 특히 부활의 역사성과 현재성, 영생에 관한 아주 강력한 설득력 있는 책을 쓰신 김재진 박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이 책의 중요한 목차와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거기다 저의 이제 다른 견해를 덧붙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예수의 부활이 새로운 생명,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인류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결국 죽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러 하셨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를 서로 대비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늘 많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유형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구원의 그 체계를 짜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점점 창세기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기 어렵거나 거북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창세기를 역사적 문헌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 설화를 근거로 해서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가 되찾으러 왔다. 낙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낙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도식이 저는 아주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특히 창세기의 역사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 때문에 이런 도식을 오래전부터 깨기 시작했는데 김재진 박사는 여전히 이 도식 하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비판한 점은 없지만 아담의 역사성을 비판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제가 오래전에 아니 며칠 전에 역시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용환 박사가 팀 켈러가 창세기를 하나의 사실로 역사적 문헌으로 보지 않고 비유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여섯 가지 특히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적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비평적으로 보았던 제 관점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김재진 박사는 이의를 제기하시고 다음과 같은 견해의 글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이 댓글을 근거로 해서 이 댓글에 대한 또제 응답으로서 오늘 이 성서의 비평의 정당성과 한계성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뭐 성서학자가 아닌 측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서 비평의 정당성과 한계성을 상세하게 논하기는 어렵고요. 마침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의 또한 대답을 대신 가름하고자 합니다.
김재진 박사는 이렇게 댓글로 이의를 제기해 주셨어요. 무슨 우선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의 학문적, 이론적, 신학적 논평의 모순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대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학문적, 이론적, 신학의 논평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단한 가지. 성경으로 결정된 성경은 인간이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비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가지를 권한다면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증언하는 것이지 성경은 비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박사님의 논평 자체가 신학자들의 이것저것 이론을 끌어들인 해석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논평도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알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신학자들의 해석보다는 성경의 증언을 보다 더 신뢰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친절하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김재진 박사가 이 책을 소개할 때 누구보다도 조직 신학자로서 성서적 조직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욱이 저는 성서란 말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애호하지만 김 박사님은 정경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성경이라고 늘 성경에 대한 존경심 또 성경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써오셨는데 자원이 뭐 성경이냐 성서냐라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고요. 저도 뭐 특히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우리보고 비판하고 비평하라고 성경을 기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이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이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역사적으로 자꾸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비평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저도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읽지 않습니다. 비평하기. 비평이란 말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주석한다는 의미인데요. 비평, 비판, 크리티시즘. 크리틱하니까 꼭 비판이라는 뜻으로 오해되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하나의 성서 해석의 방법론을 말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경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세분화되었는데요. 저자들은 물론 우리에게 비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쓰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너무나 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때때로 모순되이 서로 대립하면서 쓰여진 기록들이 자주 매우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평적으로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김재진 박사님은 매우 제가 앞에서 그 책을 소개할 때도 썼지만 소박하게 혹은 진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소박하게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김재진 박사의 성경 읽기에 장점이지만 제 눈에 볼 때는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깊이 읽어도 저는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비평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점점 깊이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김재진 박사의 반론은 뭐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스 교르크가 펠만이 썼고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아주 좋은 책, 교의학을 이게 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뒷부분은 잘라버리고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신학자가 성서 비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좋은 하나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뭐 완전히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전적으로 펠만의 견해에 동의하게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서 비평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며 성서 비평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란 어렵다. 예, 서두는 성서 비평의 정당성과 한계성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겸손한 말로 시작합니다. 여하튼 정경 안의 정경,
카논 안에 있는 카논. 카논이 전체가 카논만이 아니라 카논 안에도 더 권위 있는 카논이 있다라는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권행위. 이게 정경 안에 정의, 정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언급도 되는 곳에는 성서 비평의 한계선이 그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행위, 이게 정경 안에 있는 참 정경으로서 이 바깥에 있는 영역에서는 성서 비평을 할수 있다. 이 한계선 안에서 밖에서 우리는 성서를 비평해도 되지만 그 안에서는 성서 비평할 수 없다라는 뜻을 미리 여기서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읽어드리면 바로 이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행위라는 이것도 하나의 선포요 증언이죠. 이 말씀으로부터 성서가 우리를 비평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서를 비평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한계선 안에서 성서는 여전히 비평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이 한계선 아니라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한계선 밖에서 즉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수 있는 내용이지 비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는 한계선 바깥에는 성서 비평이 될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요. 펠만은 여기서 마치 이 한계선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체도 비평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절대로 오역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 깊은 뜻을 좀더 읽어보면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곳에서 여기서 넘어선다 그러죠. 성서는 비평의 대상이 되기를 중지하고 성서는 오직 비평의 주체가 될 따름이다. 아, 여기서 한계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이 한계 여기까지만 성서 그 이전까지는 할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즉 이것은 더 이상 비평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서는 오직 그 중심으로부터만 비평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는 비평될 수 없다. 앞에 부분에서도 정경 안의 정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심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주변, 변두리, 뭐, 바르타가, 루터가 말한 대로, 뭐, 지푸라기와 같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때로는 없어야 될 수도 있는 어떤 변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견고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말씀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중심으로부터 성경은 비평될 수 있지만, 이 중심을 벗어나서, 중심으로부터는 비평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중심이 아닌 것으로부터 중심을 비평할 수 없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서를 비평할 때 우리는 낯선 척도를 적용할 수 없고 오직 그 자신의 척도. 사실 척도란 말도 캐논이죠. 잣대. 캐논이란 말이 원래 잣대, 척도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척도망을 적용할 수 있다. 오직 성서가 정경 안의 정경, 곧 성경의 성서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한에서만 성서는 비평될 수 있다. 예, 여기 비평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성서의 중심, 캐논 안의 캐논은 비평될 수 없지만 성서의 캐논 중의 캐논, 성서의 본질, 중심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점은 비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성서 비평에서 종종 볼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 비이성적인 것,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혹은 비도덕적인 것,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 검증할 수 없는 것,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 서로 엇갈리는 것, 서로 다른 견해, 실존적인 것이 될수 없는 것, 이거는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내게 실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역사니, 형이상학이니,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없는 것, 사회적인 특징이 없는 것, 여성을 요즘엔 여성 신학자들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견해로서 여성을 해방하지 않는 것, 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것, 사업에, 생활에 유용하지 않는 것, 별로 활용성이 없는 것, 역사적으로 재현,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하여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성서에서 잘라내리기로 했다.
오늘날 성서 비평의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데요. 성서 비평한답시고 오직 비이성적인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신비적인 것, 혹은 기적적인 것, 서로 모순되는 것, 또 내게 실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비사회적인 것, 여성을 억압하는 것, 뭐 별로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비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려 내리고 했다. 이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본질과는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틀로서 틀을 가지고 이런저런 앞에서 말한 이런 틀, 이런 관점으로 성서를 비평할 수는 없고 비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이데올로기의 멍에로 올가매지 않으려면 이데올로기란 말은 흔히 이제 이념이라고 번역되고 오늘날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뜻으로도 많이 되는데요. 이해되는데 오늘날 실제적으로 성경을 오직 자본주의 눈에서 보거나 사회주의적인 관점, 공산주의 관점 등등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읽고 그 올가미로 성경을 덮어씌우고 이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올가미에 잘 사로잡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서를 이데올로기의 멍에로 올가매지 않으려면 올가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매지 않으려고 하면 성서 비평의 척도, 잣대를 오직 성서 자체로부터 가져와야 하며 바깥에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성서 비평은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 계시 자체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서의 증언, 사도들의 증거가 성경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평하더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평해야 한다. 에밀 브룬너의 견해입니다. 성서 비평은 단지 성서의 자기 비평의 형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결코 신학 안에서만 분명한 논쟁 방식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카다문은 선입견은 이해의 조건이 된다는 해석학적 법칙으로부터 출발했다. 성서 비평은 오직 성서의 자기 비평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직 성서의 내용을 위해서만 타당한 것이며 성서의 형식을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성서의 내용,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내용을 외부의 척도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형식, 문학 형식, 역사적 형식, 여러 가지 형태 형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비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뜻이겠죠. 성서의 외적인 형태는 외부로부터 비평될 수 있고 또 비평되어야 한다. 성서가 담고 있는 어떤 그릇 형태는 학문적으로 비평될 수 있지만 성서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성경의 중심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대상이지 어떤 성서 비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서는 역사적인 책으로서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말은 역사 비평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성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기이하게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을 통하여 쓰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 상황, 역사적인 문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평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여러 말씀들 안에서 바깥으로 등장하는 곳에서 외부의 비평, 예컨대 본문 비평, 양식 비평, 문학 비평에 자신을 맡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포기에 속한다. 야,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자신을 비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포기를 흔히 우리 이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라고 할때 포기, 자기 비우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고 어떤 신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가 질그릇 속에 담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고 신비하다면 가장 최고의 그릇인 누구도 다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나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궈야 되는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많은 음식들이나 물건들이 인간이 만든 잘 깨어지기 쉬운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연약한 언어나 인간의 역사적인 상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낮추심 포기에 속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언급되는 성서의 내용, 성서의 말씀들은 비평될 수 없다.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여기서는 성서의 유발적 권위, 곧 신앙을 창조하는 성서의 권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성서의 말씀들을 성서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척도로부터 판단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위로하는 유일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개신교 신학은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여러 견해들이 서로 엇갈리는 성서 비평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비평의 핵심 문제는 서로 매우 엇갈려 있고 매우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성서의 중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기 때문에 바로 이로부터 비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것은 많죠. 이미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일체론적으로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과 성자는 이미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함께 하셨다고 신학적 해석을 가하면 되지만,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구약의 수많은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모르는구나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하시고, 칼바르트도 성경의 모든 중심은 본질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 쓴 문자적인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신하신 말씀이 즉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측면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빼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면 모순이죠. 이러한 구원 행위에 무조건 속해 있기 때문에 성서 비평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성서가 비평의 대상이 되기를 중지하고 비평의 주체가 되기를 시작하는 한계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한계선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이제 성서 비평을 할수 없는 한계선이 앞에서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컨대 예수의 선제, 동정녀 탄생, 지옥행, 십자가와 부활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옥행과 성천, 성천은 당연히 여기서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적. 다시 뒤에는 속죄 죽음이 나오네요. 예수의 속죄 죽음, 대속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이 한계선 안에 있지만 다른 신학자들에게는 이미 이 한계선 밖에 있다. 흔히 잘 아시다시피 근본주의는 다섯 가지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풋남멘트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풋남멘탈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이 근본주의의 5대 강령의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또 대속적 죽음, 또 육체적 부활, 기적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근본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동정녀 탄생, 속죄 죽음, 부활, 기적, 뭐 육체의 종말과 재림 이런 것들을 믿는데, 이것은 비평할 수 없는
한계선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건 성경의 중심으로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우리가 비평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굳이 선제해야 하느냐, 동전으로 탄생해야 하느냐, 지옥행이란 말은 죽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뭐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도 예수의 기적이냐?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구원의 내용이냐? 예수의 죽음도 꼭 대속적인 죽음이어야 하느냐? 육체적 부활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부활을 믿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서의 비평이 중지되는 한계선을 성서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한계선은 정경의 한계선과 거의 일치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한계선과 일치하는 데에서 선을 긋기도 하고 또 멀리 혹은 너무 가까이 선을 그어서 이 한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들만의 간의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성서의 중심에 매우 가까운 곳에 이 한계선을 긋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세속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표현하고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이고 헬라적이고 초기 가톨릭적인 모든 진술은 비판과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판되어야 하고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이 모든 것들도 다 한계선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계선을 널리 멀리 크게 잡는 사람이 있고 좁게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은 성서가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평의 주체가 되는 영역 속에 포함된다. 이 한계선은 성서의 중심에 얼마나 가깝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그어야 하는지는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학문적 연구의 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행위,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믿는 이 내용은 비평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는 믿을 수 없는지, 어디까지는 비평해야 하고 비평될 수 없는지 이 한계선의 그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는 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부분적인 관점을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고.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역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십자가,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의 해석 중에서 대속적 죽음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근거다. 그리고 다른 뭐 성육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활동,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런 것다 빼고 십자가만으로도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라는 하나의 부분적인 관점을 전부인 것처럼 뻥튀긴 거죠. 또 성서의 중심을 무시하는, 앞에서 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무시하는 절대적인 무한한 한계가 없는 비평주의, 비판도 대안이 될수 없다. 그러나 성서의 중심에 거의 주목하지 않고, 성서의 중심에는 주목하지 않고, 모든 변두리도, 모든 것들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비하, 아까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인간에 의하여 쓰여졌다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계선을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손을 통하여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하라는 것이다. 즉, 성경은 많은 모순과 충돌과 인간에 의한 제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불가피한 현실이다. 만약 성경이 전혀 모순이 없고 충돌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다 주시거나 성경 전체를 그냥 불려줄 테니까 받아 써라. 딕테이션이다.
하나님이 불러줘서 인간이 쓴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손이 없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다 써서 책까지 만들어서 정경이 몇 권인지 오늘날도 교회마다 다른데 정경의 범위도 정하고 비평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인간의 연약한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와 양페이지에 쓰여지면서 그것이 다시 옮겨지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즉 본문뿐만 아니라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 파본, 파손, 오염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도 번역마다, 번역본마다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더욱이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오역, 반역이 수없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한성과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꼭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역사적으로, 문서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이건 근본주의고, 이것도 성서의 중심, 카논의 카논을 모르고 카논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허약한 말 속에 숨겨져 있다고 여긴다.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허약한 말 속에 숨겨져 있다고 여긴다. 아,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방금 얘기한 것과 좀 충돌되는 듯이 얘기하는데요.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허약성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오류하게 오류와 잘못이 없이 쓰여졌다고 믿는 것인데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허약성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셨고 인간에 의하여 완전하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비평될 수 없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보는 이런 잘못된 근본주의를 여기서 비판하는 듯이 보입니다. 펠만의 글이 매우 함축적이어서 매우 쉬운 듯또 어렵기도 하네요. 제 해설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들은 더 깊이 곰곰이 새겨듣고 또 읽고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전체를 무조건 소박하게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유튜브 방송과 성서 문자주의 혹은 성서 무오주의의 위험. 이것도 여러분 꼭 참조하시면서 저의 입장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되, 저의 입장을 절대시하지 마시고 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비판해 보시고 열린 태도로 상호 존중과 대화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진 박사님의 비평에 이은 저의 대안이지만 저의 글과 같은 제 답변이지만 두분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뭐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내 것과 남의 것 이렇게 이런 진정 싸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우리가 한번 존중하고 서로 더 나은 결론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부족한 저의 방송 성서 비평의 정당성과 한계성, 한스 겨르크 펠만 지음 이신건 옮김 교역 신원가치 성사 12쪽 이하를 여러분 참조하셨으니까 더 뒤에 나오는 내용도 궁금하시면 그이 책을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교회학의 모든 내용이 정말 좋은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최고의 조지신학적인 인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크게 애호받고 사랑받는 책인데, 이번에 만약 이 책을 발견하지 못하, 몰라셨다면 꼭 찾으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현대신학의 논쟁을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추석 연휴 기간 중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